해경 고속단정이 한밤중 거친 파도를 헤치고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빠르게 다가갑니다. 물 걸어! 물 걸어!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갈고리까지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고속단정으로 중국 어선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진입해 선원들을 빠르게 제압합니다. 증거물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일부 보면은 이제 그 막대기 끝에 보게 되면 그물도 달리고 있던 어떤 그런 종류거든요. 전남 신안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두 척이 해경에 납포된 건 어젯밤 9시 반쯤.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경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50대 중국인 선장 2명과 선원 등 모두 34명을 불법 조업 등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특히 흉기를 휘두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해경이 정선 명령을 하며 중국 어선을 추격합니다. 해경 대원들이 한 명씩 어선에 오릅니다. 200톤급 규모의 중국 범장망 어선으로 갈치와 조기 60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장망은 길이가 250m, 폭이 70m가 넘는 대형어구로 촘촘한 그물로 치역까지 무차별 어획이 가능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어선들이 이 범장망 어구를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설치해두고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획물만 수거하는 게릴라식 조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획물만 뺄 때는 뭐 짧으면 최소한 15분에서 길어도 한 20분 내 작업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좀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 범장망 조업을 막기 위해선 바닷속에 설치한 어구와 그물을 수거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수거와 철거 예산은 매년 4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2월 초순이면 모두 소진돼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가량은 어구 철거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3개월만 하고 나면 소진이 끝났겠는데 4개월 남은 4개월 동안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12월 달부터 1월, 2월, 3월 달을 안 한다고는 아니까 일만 끄물라놓고. 해경과 어업지도선의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 조업 의지를 차단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먼 바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향해 해경의 고속단정이 속도를 높입니다. 어선에 오른 대원들이 어창을 열어보고 조업일지도 확인합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은 조업일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지난 4월 이후 반년 넘게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 조업입니다. 선장은 조업일지를 쥐가 갉아먹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습니다. 본인 말은 그 조그만 쥐가, 그 쥐가 이거 새로운 적은 조업일지를 먹었다고. 해경은 이 어선을 납포하고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경 함정이 중국 어선에 물대포를 쏘며 밀어내기에 나섭니다.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게 선체 옆에는 쇠창살까지 설치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선박 서류를 모두 다 확인합니다. 어창에 있는 어획량과 실제 조업일지에 그 적힌 양이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역까지 싹쓸이하는 불법 어구도 문제입니다. 간격이 2, 3cm로 촘촘해 어린 물고기까지 잡는 그물, 범장망이 이번 단속에서 52개나 발견됐습니다. 최근 3년간 서해 해경이 단속한 불법 어선만 150여 척. 금어기가 풀리자 불법 조업 어선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